자, 이렇게 두께 맞췄고요. 자, 이 두께만 재보면 되겠죠? 15mm 나오는지. 이 점이랑 이점 찍어가 15mm. 14.7. 못따기가 찍혀가지고 14.7 나왔어요, 다시. 잘안 되네요. 어따, 저기 잡혀. 잘안 돼요.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돼가지고. 근데 뭐 계산하면 맞아. 여기 C값이 0.3이니까 15mm. 그러면은 잘 나온 거고. 가공 잘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못 따기만 하면 되겠죠? 못 따기. 아, 그리고 아까 제가 틀렸던 부분이 여기가 지금 지공, 공이 안 들어갔어요. 마지막에. 이 부분. 이렇게 집어넣고. 끝내야 돼. 또 튕겼는데요. 이 재료 있잖아요. 재료를 육면체 재료 쓰다가 이렇게 좀 모양이 있는 거 재료 쓰면 이게 좀 버벅대더라고요. 소프트웨어가. 이해 좀 해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제 못따기 갑니다. 못따기가 엉뚱한 데서 시작을 하네. 얘는 지금 보니까 지 52가 안 먹었네요. 지 51을 넣어줘야겠네. 자, 그리고 잠깐만, 보정값도 안 들어갔나? 아, 보정값도 안 들어갔네. 자, 지금 틀린 게 보이네요. 우선 6번, 8번이죠. 8번에 2mm 들어가야 되고, 보정값.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. 프로그램은 직접 수정해야겠어요. 그 메모장을 이용해서 수정을 좀 했더니만 아까 튕기더라고요. 지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못 따게 할때지 52가 안 들어갔어요. 지금 보니까. 여기에 요 위치에다가 지 52, X는 50점, Y 50점, 원점 이동시켜 주시고.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G52 X0 Y0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소재 바꿔주고. 그 다음에 오토 사이클 스타트. 그래서 페이스 커트로 면 작업. 그리고 저기 다 깎인 면이 이제 원점이 되는 거예요. Z형. 그다음에 이제 못 따기. 오, 못따기가 크게 먹는다. 테두리 못따기 괜찮네. 테두리는 괜찮은데. 포켓도 양호하고. 오케이. 자, 잘 됐구요. 다시 못따기 깊이가 좀안 맞네요. 탭 쪽에 요거는 2점, 우선 3 정도 할게요. 3 정도 하고 다시 재료 바꿔주고.
가공 진행합니다. 괜찮네, 이제. 용감 못되게 하고, 그 다음에 포켓.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품을 완성시킵니다. 자, 끝났습니다. 이제 다 됐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체크 좀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. 뭐 기회가 되면 실제 머신한테 한번 깎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까지 급한 건 여기까지 우선 진행하고요.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이제 못 따게 된 거죠. 그 두께 먼저 재보고 용량이 좀 세가지고. 소프트웨어가 되게 버벅대요, 지금. 자, 14.7. 한쪽은 바깥쪽, 한쪽은 안쪽에 찍혀서 그래, 이거는. 제대로 안 찍혀서. 아, 이거 제대로 찍을 수가 없나, 이거? 어떻게 그렇게 하네? 자, 다시 한번 해보고. 안 되면 넘어갈게, 이것도. 안쪽과 안쪽을 찍어라. 안쪽과 안쪽. 어? 14.6이야 또. 갑자기 특이하네. 한쪽은 바깥쪽 찍히고 한쪽은 안쪽 찍히고 애매합니다. 애매하네요. 15mm 맞아요. 15mm 맞는 거 확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